第二部分，看图回答。在这部分考试中，你将看到提示图，请看图回答下列问题。请听到提示音之后，准确的回答出来。每道题的回答时间是六秒。下面开始提问。问题一。 教室里有什么？结束。问题二：职员们在办公室吗？ 바람과 물결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있다. 에드워드 기번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다자하오. 다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반지老실 합동 강의로 여러분께 TSC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강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이제 뭐 듣기, 독해, 장문 이렇게 HSK 과정을 통해서 기본 내공을 잘 다져왔고요. TSC를 통해 말하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말하기 시험에 있어서 제 2부분, 칸, 두, 호이다. 그림을 보고서 대답하는 형태입니다. 자, 칸토보이다는요, 2강 그리고 3강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비 시간은 3초 주어지고 대답 시간은 6초 동안 그리고 문항 수는 4문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림을 보고 대답하는 것인데 시험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시문이 딱 들려지기 때문에 그 예시문을 잘 듣고서 귀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까를 떠올리신 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완전하게 또한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0될 때까지 대답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말이 잘려버리니까요. 아시겠죠? 그점 주의하세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제 2부분이고요. 포인트 2. 장소에 관련된 표현 들어갑니다. 우선 핵심 어휘로 내공을 썼는데, 우리 교과서 32페이지 펴시고서, 반전 러쉬의 목소리 듣고 두 번씩 따라 읽어볼까요? 러쉬를 링저 다자 두 량변 바. 上边儿，上边儿；下边儿，下边儿；左边儿，左边儿；右边儿，右边儿；前边儿，前边儿；后边儿，后边儿；里边儿，里边儿；外边儿，外边儿；旁边儿，旁边儿；中间，中间；对面，对面；斜对面，斜对面；东东，西西，南南，北北。好，我们再读一遍。 上边儿，上边儿；下边儿，下边儿；左边儿，左边儿；右边儿，右边儿；前边儿，前边儿；后边儿，后边儿；里边儿，里边儿；外边儿，外边儿；旁边儿，旁边儿；中间，中间；对面，对面；斜对面，斜对面；东东，西西，南南，北北。 원래 언어 학습은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기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원어민 선생님과 저의 입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거죠. 자, 병음성조의 경우 다 적어드릴 순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3개월, 6개월, 뭐 1년 이상 중국어 학습하셨죠? 따라서 6개월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병음성조가 헷갈릴만한 그런 어휘만 제가 병음성조를 달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나머지는 괜찮고요. 방별할때 팡, P-A-N-G, 이성입니다. 다음, 시에뚜이멘, 여러분 뚜이멘, 시에뚜이멘 할때이 시에뚜이 대각선을 말합니다. 방별은 옆, 곁이란 뜻이고 시의또 의미에는 대각선을 말하죠. 그다음에 동시 남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국에서는 동서남북을요. 똥난시배라고 해서 동남서북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렁실 동난시배 동남시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음 성조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핵심 어휘로 내공 쌓기 교재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소의 이동과 관련된 전치사 구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왕, 쌩. 자, 전치사 중에서 왕과 쌩은 어떠한 방향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방위와 관련된 명사, 방향과 위치 관련된 명사, 조금 전 배웠던 별, 边下별 이런 단어들이 바로 방향과 위치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早, 집어넣어서 동작동사 早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 쌩 뒤에 방위사 써주고, 拐 혹은 조안. 여러분, 拐 자는 돌다, 틀다란 뜻이고 주안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어 주세요라고 하려면 왕 좌괴 혹은 왕 좌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서 반진老師 목소리 듣고 따라 읽어 볼까요?老師 님들 다자도 입에 봐. 好,往前요 往前边走，向前边走，向前边走；往后边走，往后边走，向后边走，向后边走。好，我们再来看下一个句子：往左边拐，往左边拐，往左边转，往左边转；边转向右边拐，向右边拐。 向右边转，向右边转，来。 우리 강의 속도가 지금 앞강이라서 1부분, 2부분, 3부분까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지만 4부분, 5부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고급자, 학습자를 위해서 강의 내용도 빨라지고 많아지고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초급자는 수준이 딱 맞으실 거고요. 고급 수준 동시들은 어, 뭐 이렇게 느려? 재미없어?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강의를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4배속, 1.6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세요.

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겠지만 그래도 제가 주의할 사항을 좀 짚어드립니다. 지아오 <목소리> 슈할때 이아오 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아오 발음을 너무 진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이 발음이 안 살아나서 어떻게 되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버렸죠? 그니까이 발음이 묶여 버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오상지이 네, 아니라 지읍 발음 한다고 생각해도 상지 발음이 나 버립니다. 사성이라서. 다음 함께 쨔오 셔. 쨔오 오케이. 네. 이 발음 꼭 묻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즈. 이즈 쭤즈. 쭤즈. 네. 삼성 경성과 일성 경성 그리고 건설음 발음 좀 주의하시고 쫑 있는데요. 우리가 파트 2아 어, 저이 부분에서는 권설음 발음과 성조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짱 자는 넓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죠. 그래서 책상이나 탁자 침대 등을 세는 양사로서 짱쓸수 있고 종이라든지 이렇게 표지 겉 표면이 평평한 것 역시 짱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원디이자 e. 보시면 우리가 어. 교실里有什么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실里 장소 관련된 주어有스러,什么목적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는여 is요, w o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면 고득점 못 받습니다. 점수가 아주 낮은.

小黑板擦 네, 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이것을 답안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세 개의 답이 수록되어 있죠. 첫 번째 답입니다教室里有椅子教室有椅子 네, 한번더 따라 해볼까요教室里有椅子教室有椅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 주실 때 우리는 두 번째 따라 읽는 겁니다. 네,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대답입니다. 好，我们稍微扩展一点点。教室里有椅子和桌子。教室里有椅子和桌子。教室里有椅子和桌子。教室里有椅子和桌子。네이건데삼성이리도삼성여도삼성이즈도삼성경성이렇게되거든요이럴때교실교실里有 까지 한번 쉬고 이즈 허자와즈 한꺼번에 발음하시면 됩니다. 쨔오시 리요. 그래서 요리 자가 이성으로 발음됩니다. 한번 더. 쨔오시 리요. 쨔오시 리요. 이즈 허자와즈. 이즈 허자와즈. 네, 여기다 양사까지 넣어 주면 더 완벽해지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답도 한번 살펴볼까요? 쨔오시. 아, 쨔오시 리요 100 이즈 허와 1장 쭤즈. 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张桌子。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张桌子。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张桌子。对，有的朋友可能对哦，两次都可很困难。思、oh, 考，看，你们都。 별거 아니에요. 명사 앞에다가 수사양사 써주고 또 명사 앞에다 가 수사양사 써주면 되고요. 허는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 와. 그래서 교실 안에는 있습니다. 이게 수러죠. 그 다음에 이바 이즈 허이장 루어 즈가 해서 이 뒷부분은 한꺼번에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사물이 존재. 출연,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장을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존현문. 이 문장은 존현문 형태입니다. 자,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나오실 링제 다 이편 好.教室里有教一把椅子和一张桌子.一把椅子和一张桌子.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항상 큰 소리로 따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more 부분입니다. 교재는 34페이지. 자, 본 내용은 우리가 장소 관련된 표현은 4강과 5강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어휘도 반으로 쪼개서 2회에 걸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두 번씩 따라 읽어보세요. 너실 찐开始. 一件衣服，一件衣服，一件衣服，一件衣服，一,衣服一条裤子，一条裤子，一条裤子，一条裤子，一,裤子一双鞋，一双鞋，一双鞋，一双鞋，一,双鞋一支铅笔，一支铅笔，一支铅笔，一支铅笔，一瓶酒，一瓶酒，一瓶酒，一瓶酒，一幅画。 一幅画，一幅画，一幅画，一份报纸，一份报纸，一份报纸，一份报纸，一杯,一杯茶，一杯茶，一杯茶，一杯茶。哎，这是你的。 자, 양사. 우리 교재에도뭐 병음 수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더 참고가 되라고 제가 칠판에 적어봤어요. 이지엔이, 폴, 대지엔, J-I-A-N 사성이고요 이지엔은 옷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고, 일, 사건, 하나, 두개 사건을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지엔이, r 이지엔, 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빙은 병 세는 단위라서 우리가 맥주라든지 뭐 혹은 양주 소주 등 병에 들어있는 술을 세는 단위로서 이 빙지 요시작이 이 빙지요. 네 디아오는 바지 세는 단위. 부는 어, 우리가 보통 그림을 세는 단위인데요. 자이 중에서 우리가 디아오란 단어에다가 형화펜을 밑줄 쳐놓고 별표 세개 쳐주겠습니다. 디아오는 세는 단위가 바지 치마. 혹은, 넥타이, 그리고 가늘고 긴, 강, 길,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로서 정말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거라고 해서 만능 양사 있죠? 이, 걸, 련할때 걷자. 그거 다음으로 활용 범위가 넓은 단어라고 볼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는 그림 세는 단위였고, 슈왕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쌍, 혹은 켤레 세는 단위인데요. 얘도 별볼세 개.

자, so, 찬할때찬자 C A N 일성입니다. 다음은 이지 찬비. 지 자는 그 무생물을 사는, 세는 단위로서 어떤 담배라든지 혹은 연필, 색연필 등을 세는 단위로서 줄자쓸수 있고요. 빼는 차 세는 단위입니다. 자, 다음 양사, 번서부터 지까지 들어가 봅시다. 이本 숏, 이本 숏, 이本 숏, 이本 숏. 一台电脑，一台电脑，一台电脑，一台电脑；一部电影，一部电影，一部电影，一部电影；一朵花，一朵花，一朵花，一朵花；一张地图，一张地图，一张地图，一张地图；一块蛋糕，一块蛋糕，一块蛋糕，一块蛋糕；一顶帽子，一顶帽子，一顶帽子，一顶帽子；一只狗，一只狗，一只狗，一只狗。 네 좋아요 자 대부분 쉬운 양산인데이 가운데 우리가 다에 같은 경우 어떤 가전제품류 세는 단위로서 다이를 쓰게 된다는 거그 다음에 뽀는요 영화라든지 소설 세는 단위로서 뽀 쓰게 됩니다 이뿌小说 이뿌 띠니자小说는 이렇게 쓰죠 소설 그리고 이도화도는 도어, 어, 구름 혹은 뭐 이렇게 그 꽃이라든지 이런거 새는 양사로서 두어를 쓰게 됩니다. 자그 밖에 짱 콰, 띵, 쯔 있는데요. 쯔, 띵이란 단어는 d-i-n-g 삼성이자 이딩, 마오즈. 네 모자 새는 단어 이딩, 마오즈. 기억해주세요. 다음께 이딩, 마오즈. 이딩, 마오즈. 좋습니다. 시험에서는요. 그뭐닭두 마리가 있고 닭이랑 그 다음 고양이였던가요 선생님? 음. 이지지지 어, 당시 지지지 예,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 두 마리, 그리고 닭한 마리, 이렇게 어, 사진이 딱 주어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대비해서 줄이라는 양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물 새는 양사, 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교제 35페이지의 주요 단어들인데요. 원, D r 에 해당되는 주요 단어들입니다. 함께 익혀보자, 러시. 职员，职员，职员，职员；办公室，办公室，办公室，办公室；棒球场，棒球场，棒球场，棒球场；打棒球，打棒球，打棒球，打棒球；比赛，比赛，比赛，比赛；加油，加油，加油，加油。对，这是么的？在我们职员机关办公室，参不写。

그래서 제 어렸을 때이 운동을 모르고 있었어 그렇군요. 어렸을 때 야구라는 종목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유는 TV에서 야구 경기를 방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야구라는 이 경기 자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운동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뭐 핸드볼 이런 거는

어, 축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탁구나,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 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또 즐기지 않나 봅니다. 학교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 방 치오, 그리고, <목소리> 비쌀 시하. 자, 여우는 응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더 세련된 표현이 하나 있죠. 쭈웨이, <목소리> 다 함께 쭈웨이, 쭈웨이, 한번더 쭈웨이.

사무실에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주어, 수라,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老师,我们应该怎样回答呢?好,什么人在什么地方?好,那么我们先来看一下这幅图.图上是他们在什么地方呢?是不是在办公室呢?不是,在棒球场。 好，在棒球场做什么呢？同学们可以想象一下，有的在看棒球比赛，有的在打棒球。好，那么我们从简单的剧情开始，好，教同学们怎么样来回答这个问题。네,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보시면 직원들이 어, 뭐 사무실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림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야구 방망이를 딱 들고서 어 네.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투수 포수죠 포수 포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간단한 대답부터 들어보십니다. 두번 듣고 따라합니다. 마쉬부 아, 부. 부 직원们在棒球场은们在棒직원 네. 한번 더. 不不원员们在棒 직원은 员们在棒球场 그렇죠. 직원은 은 呃，野球场에있습니다직원们在棒球场였습니다다음두번째대답입니다好，我们稍微把这个句子稍微扩展一点儿。不不，他们在棒球场，他们在棒球场打棒球呢，打棒球呢。再来一次。不不。不 他们在棒球场打棒球呢?他們在棒球場. 네. 아니요, 그들은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걸요? 이런 문장이었고요. 여기서의 너 자는 동작이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너입니다. 자, 여기까지, 问题 2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어, 뒷부분, 자, 三,세 번째 대답인데요. 부우실서부터, 자, 역시, 듣고 두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不是,不是,有的人在打棒球有的人在打棒球有的人在给他们加油,有的人在给他们加油,한번 더, 不是,不是,有的人在打棒球有的人在打棒球有的人在给他们加油,有的人在给他们加油, 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여우들 어떤 사람은 또여우들 어떤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이게 주어 부분에다가 세로 선을 거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여기서 짜이다 빵치오 짜에게 다음은 할때 짜에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 지속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다음 어, 계속해서 우리는 실력 다지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력 다지기입니다. 자 오늘 실력 다지기에서는 후진 그리고 리쇼얼잔, 중진, 바, 장. 리, 유엔 해서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다섯 문제를 다룰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고요. 우선은 저와 반징러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조금씩 제공해 드린 다음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휘 교체 연습을 해 볼게요. 보시면 저희 회사는 강남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할때 강남은 중국어로 짱난이라고 하고요. 근처란 단어, 여기 조금 아까 나왔던 어휘 중에 시작! 부진, 그렇죠. 부진. F U J I N 부진. 사성 사성. 그래서 자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시작. 워먼 공스, 공스 혹은 나의 회사라고 해서 워더 공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남 근처. 장남 부진 있다. 짤, 그렇죠.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카운데다속 주술 목이니까 자 완성된 형태입니다. 我的公司在江南附近. 너무 간단하죠? 네, 두번더해보세요 러시. 님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 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我的公司在江南附近. 여기까지요. 그러면 조금 확장해 볼까요, 러시, 님 보충一下. 好，我们可以来做个简单的替换练习，把江南和公司改一下。 我的家在江西附近我的家在江西附近우리 네, 집은 강서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하철역은 서울역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가깝다라고 할때 리란 단어. 리我家 가장 가까운. 最近 진다. 찐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뭐라 그래요? 띠-티-에-짠. 시작! 띠티站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역입니다. 시-쇼-월-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쓸어먹자고. 그래서 리-서부터 띠티站짠까지 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두번 따라해 보십니다. 라우시. 리워자쥐진더띠티에짠시쇼 离我家最近的地铁站是首尔站。离我家最近的地铁站是首尔站。离我家最近的地铁站是首尔站。对。 우리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역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맞는지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교재나 혹은 PPT 혹은 우리 칠판에 답을 확인하시지 말고요. 자, 다음 내용. 우체국은 은행과 학교의 중간에 있습니다.인데요. 중간 우리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중간이라고하죠 중간.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 자 우체국 시작. 여우 그다음에 중간에 이따 할때 있다. 자 어디와 어디? 인행과 학교의 중간, 너무 쉽다, 그죠? 자, 선생님, 이따. 大家读两遍 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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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邮局在银行和学校的中间。邮局在银行和学校的中间。邮局在银行和学校的中间。老师来补充一下。 好，我们可以把他们的位置换一下，也可以。比如说，学校在邮局和银行的中间。 네、 학교를앞으로끌어오고얘네를뒤로빠지게시작学校在邮局和银行的中间。中间이렇게교체연습을계속하시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장소사만 바꿔주면 되겠죠. 사람 이름도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휘력을 늘려갈 수 있고, 문장 확장 능력 길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4번입니다. 교실에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답을 알려주리기 전에. <웃음> 교실에, 教室里, <laughs> 그죠? 그다음 의자 하나, 여, 이바, 이즈, 그리고 책상 하나,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 출현 사라짐을 나타내는 문장. 이바이즈허이장조어즈는 목적어.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두셨다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꼭 기억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저희 집은 병원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집 워먼지야, 그죠? 혹은 워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병원에서 어리 이원 그죠? 요 리를 써서 리 이원. 그 그다지 음그다 멀지 않다. 부 타이 원, 부 타이 원. 그다지란 단어는 부 타이란 단어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老실我家離醫院不太我我家离医院不太远.我家离医院不太远. 네,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러시?好，我们可以把医院改一下。我家离公司不太远。我家离公司不太远。我家离公司不太远。我家离公司不太远。네,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실력 따지기 1번에서 5번까지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연습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실전 연습 형태로서 해보겠는데요. 복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좌 내용 총정리 개념으로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답도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죠. 第二部分看图回答 자, 저 부분 시죠 자, 들어看到죠 자, 들어보시죠. 자, 들어 请听到提示音之后，准确的回答出来。每道题的回答时间是六秒。下面开始提问。问题一：教室里有什么？ 结束。问题二：职员们在办公室吗？结束。问题一：教室里有什么？ 答：一，教室里有椅子。二，教室里有椅子和桌子。三，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张桌子。问题二：职员们在办公室吗？一，不，职员们。 在棒球场。二，不，他们在棒球场打棒球呢。三，不是，有的人在打棒球，有的人在给他们加油。小文，小文，嗯，教室里有什么？哦，教室里有一张桌子，一把椅子。 和一个讲台,和一个黑板,还有... 귀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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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오늘의 암기 문장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문장 교실 안에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봅시다 자, 오늘 문장 교실 안에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러시, 링져 大家 2번 遍吧好번室2有一把椅子和一 봐. 桌子教室번有一把椅子和一2桌子 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張桌子.教室里有一把椅子和一張桌子. 자, 교실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의자와 하나의 책상이. 이렇게 해서 주어, 수라, 목적어가 모두 연결된 형태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완전한 문장 형태로 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오늘의 숙제 안내 드릴 건데요. 오늘 숙제는 칠판 우측. 네, 여러분들, 칠판 우측으로 시선 옮겨보세요. 오늘 진도 나간 범위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 그리고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세 번, 3번, 소리에서세 번씩 읽으시고 문제 12를 녹음해 보세요. 원 디, E R 대답하셔서 녹음해 보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못된 내용 혹은 발음, 성조가 흔들리는 부분 교정하시고 모범 답12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모범 답안의 경우 그 질문 1, 2에 해당되는 모범답 1, 2, 3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 2, 3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분들만 1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급 이상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3강, 2강, 1강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암기되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건이면끝본 교재의 제4강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어, 반진老师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수업시간 중간중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자 신고라!